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오늘은 문화탐구생활 2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훌라요! 저번 시간에는 집에 있는 여러 가지의 잠재된 소리들을 찾아서 발견하고 퀴즈도 내보고요. 함께 연주도 해봤습니다. 오늘은 집에서 버려질 것 같은 뭔가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악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그러면 오늘도 그 주문 아시죠? 사운드 업! 집에서 이렇게 병뚜껑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어머, 여러 병뚜껑들을 쓰실 수 있어요. 이렇게 생수병뚜껑도 가능하고요. 이것들을 모아서 찰랑찰랑거리는 텀버린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꺼운 천이라든지 스티로폼 같은 방음 될 수 있는 거를 밑에 두시고 그 다음에 위에다가 스티로폼도 가능하고요. 받쳐줄 수 있는 것들을 밑에 대시고 그 다음 그 위에 병뚜껑을 올리는데요. 바로 치시는 것보다 처음에는 홈을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홈을 내주셔야 미끄러지지 않거든요. 홈을 내주신 다음에 이렇게 일직선으로 두고 천천히 위에서 직각으로 통통통통통 통통통통통 너무 많이 안 박으셔도 돼. 우리는 구멍을 뚫는 거니까는 적당히 뚫고 뒷부분으로 이제 빼주시면 됩니다. 뺄 때 잡고 천천히 이렇게 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렇게 구멍이 납니다. 그리고 요거 못을 뺄 때 유의사항인데요. 못을 여기 장소리 요 부분에 건 다음에 이거를 손잡이를 위로 당기는 게 아니에요. 내 방향으로 이렇게 건 다음에 나의 방향으로 당겨주면 돼요. 잡고 당겨주면 이렇게 하면 높입니다. 네, 구멍이 뚫려 있어야 나중에 얘가 연결돼서 흔들흔들 거리면서 찰랑찰랑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크게 하고 싶으면 많이 뚫으시면 되고요. 나는 조금 작게 해서 귀엽게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은 적당히 10개를 뚫으셔도 되고 5개만 뚫어도 충분히 소리가 나니까 우리 친구들이 선택해서 한번 뚫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뚜껑을 뚫어볼까요? 네. 우리 친구들 안전하게 뚫어보셨어요? 선생님은 조금 크게 만들려고 이렇게 많이 네, 뚫어놨습니다. 뚫은 거를 이제 나무 조각으로 연결해 볼 건데요. 어떻게 연결하냐면은 선생님은 이 소리가 좋아서 이렇게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해서 부모님이 함께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직선으로 천천히 자 똥똥똥똥똥똥똥똥똥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친구들도 함께 벽에 곳곳에다가 고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정할 때 이쪽에 고정했으면은 바로 옆 방향에 하면은 못이 서로 부딪히겠죠? 그러니까 조금 내려와서 고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고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완성됐습니다. 우리 친구도 한번 소리 내볼까요? 소리 잘 나나요? 이 자체로도 너무 멋지지만 우리가 손잡이를 예쁘게 꾸미면 좋을 것 같아요. 집에 혹시 남는 털실이라든지 아니면 예쁜 천 조각이라든지 색상지 같은 게 있으면 띠를 두르면 훨씬 아름다울 것 같거든요. 예쁘게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따뜻하게 털실을 준비했습니다. 어려운 점이 없으니까 자유롭게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잡이가 따뜻해졌습니다. 잡기가 훨씬 좋아지고 네, 알록달록 예뻐졌는데요. 우리 친구들 이런 타입도 있고 혹시나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만들고 싶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이거는 직접 못으로 꼽지 않고 이제 집에 있는 튼튼한 끈이라든지 전선을 이용해서 나무에 뚫어서 이렇게 연결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업사이클링 탬버린 나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거를 먹고 나니까 이 뚜껑 말고 병도 집에 좀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아 맞죠. 그 병으로도 뭔가를 만들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병뚜껑을 사용했으니까 그러면은 병이 또 버려져 있겠네요. 병을 이용해서 우리 친구들이랑 함께 이번에는 실로폰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병을 이제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쁜 병들이 있죠. 병 그리고 이 안에 담을 물입니다. 담기 쉽게 이렇게 주전자를 이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집에 혹시 실로폰 채가 있으면 실로폰 채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다른 나무 막대라든지 그런 걸 이용해서 이따가 연주할 수 있는 채를 구해놓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무료 어플을 받는 거예요. 어플에 튜너기가 있습니다. 다양한 튜너기들이 있으니까는 하나 선택하셔서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선생님은 무료 어플이고 튜너 T1이라고 어플을 다운받아 봅니다. 다운받아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물을 넣어봅니다. 그냥 채울수록 음정이 낮아집니다. 제일 낮은 음정부터 해서 높은 음정까지 한번 보시면은 물이 점점 적게 채워져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이 친구가 가장 낮습니다.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영어가 뭐라고 뜨죠? C라고 뜨죠? 이 친구는 개 이름이 동거예요. 이렇게 한번 찾아볼 건데, 우와, 이 친구는 계속 F샵, 화샵이 계속 뜨는데요. 한번 물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큼 넣어볼까요? 이 친구는 미를 만들어 볼까요? 미면 E예요. 아직, 네. 아직 F예요. F7. 소리가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어디까지 내려갔죠? 자, 쳐볼게요. 뭐라고 뜨죠? 이. 미라는 뜻이죠. 미가, 네,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레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는 물이 더 많아야 될까요? 적어야 될까요? 많아야 돼요. 많아야 음정이 낮아진다고 했죠. 공간을 쭉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만들었으니까 마지막 뭐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번, 네. 이제 소리가 나는 것 같나요? 도는 C였어요, 여러분. C. 그 다음에 옆에 샵이 뜨거나 플랫, 내림표, 올림표가 뜨면 안 돼요. 우리 친구들이 병이 많으면 더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고요. 선생님들은 먼저 만들어 놨는데 라까지 만들어 놨어요. 도레미파솔라까지 만들어 놨는데요. 자전거라는 동요로 오늘 한번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문화탐구생활 2탄 함께 해봤는데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소리가 되고 악기가 되어서 우리에게 음악으로 다가올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친구들 함께 많은 음악적인 요소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연주해보고 행복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크게 외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운드가 업 되길 바라면서 업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 업! 감사합니다. 후!